지금 장안포구에 야간회를 지금 하러 나왔어요.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적은 인파가 몰렸어요. 보름달이 예쁘게 뜬 밤인데 오늘 쭈꾸미, 갑오징어, 꼭지, 낙지, 소라 등을 한번 노려서 해루질을 해보겠습니다. 무엇이 잡힐지 한번 빨리 가볼게요. 아직 물이 덜 빠져가지고 좀 일찍 나왔더니 물이 덜 빠졌어요. 물고 같은 게 보이는데 저도 지금 물이 빠지는 시간대니까 조금씩 천천히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. 찌개로 이거 조개 있지. 조개 어 잡아 올려 쭈꾸미 아닌가? 쭈꾸미 같은데? 줘봐. 있어 조개는 아니야. 없을 수도 있는데? 있잖아. 봐봐. 얘 여기다 넣어줘. 여기 조개. 내 발끝. 요 조개. 여기 안에 쭈꾸미? 그거 없어? 아니 내가 그거 그 아래 거 입 다물었어. 우와, 요 안에 보시면 쭈꾸미가 숨어 있어요. 입을 닫았어. 이따가 기다려. 물도 다시 보자. 죽은 죽에도 다시 보자. 애들 힘이 너무 좋아서 일단 알아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
스쿠터 이거보다 컸는데. 이거 너도 오빠. 지금까지 잡은 조과를 보여드릴게요. 우선 쭈꾸미. 제가 오늘 쭈꾸미를 좀 노렸는데 저 생각보다 많이 잡지는 못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마리 잡았네요. 오, 힘이 아주 좋아요. 지금 굉장히 맛있을 철이죠, 쭈꾸미. 다음 파스피를 좀 노렸는데 박하지. 좀 사이즈 작은 건 안 잡는다고 안 잡았는데 한 이 정도 박하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. 한 1시간 반 정도 가량 되는 시간 동안 이만큼 수확을 했습니다. 라면 추적!